하루 76회 시작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또 두 번째 편이기 때문에 성의 있게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누가 옷을 안 갈아입어가지고 저 잠깐만요. 저 밑도리 벗었어요. 겨드랑이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벗어야겠더라고. 2주 연속 이제 멋진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집에 여기서 2주 동안 라면 먹으면서 여기 옆에 쪽방에서 자고 숙식을 여기서 했죠. 야, 걔도 좀 머리를 못 감아서 모자를 썼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화장실에서 화가 같네, 화가. 아니, 네. 고맙습니다. 이 가식적인 웃음 있잖아. 아, 이거.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방송인의 그런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영업용. 자본주의 미소. 영업용 자본주의 미소. 맞아, 자본주의 미소라고 하죠. 뭐 돈 나오면 웃어야지 뭐. 그럼요. 자본주의 위서가 나쁜 건 아니야. 이번에 또 조인성 씨가 수염을 기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타났는데 사진을 올렸나 아무튼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조인성 씨가.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사진을 아 조인성 맞나? 저 자꾸 조인성이랑 정우성이랑 헷갈리더라고 요즘에. 아무튼 수염 난 사진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왜 누군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남자인데. 아니 조인성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왜 수염을 이렇게 길렀냐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니까 입금됐다고. 아~ 이제 다음 작품에 수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입금돼서 어쩔 수 없었다. 야, 조인성은 그런 수염 기르고 이런 건 안 어울리던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뺀질뺀질한 양아치 느낌이 훨씬 난데. 저도 되게 친한 형님 중에 되게 친한 건 아니고 되게 유명한 배우분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관리가 진짜 정말 투자 골프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딱 작품에 들어가잖아요. 골프를 안 쳐요. 술도 안 먹고 물 마시고 관리한다.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을 위해서 오로지 딱 몇 달을 딱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왜냐면 그게 본인의 돈벌이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그렇네. 한 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골프는 그냥 뭐 잠깐이라도 가서 한번 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자기 관리가 뛰어나신 분. 그분도 그 황정민 씨. 평소에 술톤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피부색이 술톤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술톤으로 유명하신데 최근에 술을 끊고 술톤을 탈피하셨어요. 안색이 너무 좋아지셨더라고요. 술을 끊었다고요? 아, 끊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색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게 술을 끊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거 보기 좋았어요. 아 맞아. 황정민 얼굴 빨간 걸로 유명하죠. 얼굴 붉은색으로. 술톤. 아 우리 새끼 PD도 수염 길렀잖아요. 저건 그냥 게을러서 귀지 안 깎고 혹시 입금됐어요? 아. 그 PD 느낌 물씬 풍기기 위한 그런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하니까 에이. 사람들이 딱 초등학생이 수염 기른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저거 저 이식술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 PD님 얼굴이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저도 동안이야. 저보다 한참 어린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던데? 한 살 차이나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진짜? 저한테 가끔 누님 이러면 이제 저는 너무 어리게 봤으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수염 기르시거나 좀 나이가 있어 보이실 때는 누님 이러면 약간 너 혹시 안 보나요? 너 또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영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30대죠. 지금도 30대인데요. 아이쿠. 심지어 30대 초반인데요. 아이고 미안해라. 영원한 20대로 해주시죠. 우리에겐 영원한 20대. 아, 지금 혹시 술 드셨어요? 먹고 싶어. 너무 술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20대. 왜냐하면 이제 두 편째를 찍기 시작하니까 네. 점점 이 뭔가 지쳐요? 이제 지쳐가면서 야 이제 시작했는데 혹시 여기에 알코올이 좀 들어가 아, 네, 있는지 네. 확인해. 아 마침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배우 얘기도 하고 자기 관리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아, 그 배우 못지않게 네. 괜히 그 자기 관리 잘하 어떤 걸로 알려 괜히 이미지 자체가 네. 네. 그 배우도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저 사람은 참 좋게 말해서 재밌게 산다 내지는 그냥 나쁘게 말해서 막 사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저 사람은 뭐 공무원했어야 되는 사람 아닐까 싶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약간 그냥 이미지긴 해. 그 이미지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들도 아니, 연예인은 이제 이미지 내가 만약 연예인이 된다면 완전 악동의 개차반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고를 쳐도 그냥 아유 그럼 아유. 그렇지. 그러고 한 두 달 있다 나와도 에이, 뭐 그래 왔어? 왔네 뭐 이거지. 야 숨 좀 깼냐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아, 근데 이 배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어 진짜 진짜로. 아마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눈을 다시 막 씻고 봤다니까. 그러니까 눈을 의심했어. 진짜? 왜냐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어갖고
요게 사실 저는 지금 나가고 있는 이제 다른 사건 프로에서 네. 사건 프로 끝나고 나서 거기 있는 같이 하는 기자가 어 선배 경찰 리사 보고서가 떴는데요. 어? 이성균이래는데요. 그래서 다 거기 분위기 왔더니 아, 또 경 애들 헛다리 잡혔네. 뭐 이성균이 무슨 마약을 하냐 그 사람이. 너무 안 어울리니까. 어. 그렇거든. 그래서 걔가 올리는 아니 보고서 잘못 올렸나 이거 정보 보고 잘못 올렸나 애가 라는 분위기였어. 아직 언론에 확인이 안 됐을 때. 나오지 않았을 확인이 때. 안 됐을 때.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확인이 됐던 거야.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저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선균 씨가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지가 좋은 배우고 또 그다음에 영화 기생충으로 또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 외국에서도 좀 인지도를 쌓았죠. 난 진짜 나이 아저씨 보면서 아, 막 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그 드라마에 완전하게 빠져들어갔고 그걸 보는 그 순간 동안 거기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막 진짜 그렇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드라마를. 그렇게까지? 근데 저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 아 진짜로 그 드라마는 너무 잘 만들었고 이성균 씨 그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유랑 이성균 사실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데 막 어, 둘이 뭐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성균 씨가 생각보다 데뷔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네. 뭐 끝까지 간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1년인가 데뷔를 했고요. 그 전에도 연극을 했었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은 아니고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런 사람이고 공교롭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얘기가 나왔던 사람이기도 해요. 공교롭게 그래요? 왜 나왔냐? 그 이전에 마약이 알려지기 전에 국정감사 기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문체부 국감에서 출연료를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는 걸 지적받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좀 스타 배우들하고 단역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좀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어려운 사람은 너무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같은 드라마에서 이성균은 2억 받는데 단역 배우는 10만 원 받았다라고 국감장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 저게 터져버린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나온 게 이게 특이한 게 강남에 있는 이른바 이거 10%가 아니라 1%라고 하더라고. 1% 뭐 테이블당 기본 요금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술집이었고 그 술집은 멤버십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뭐 유명인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스포츠 스타 뭐 연예인 뭐 재계 2세 2, 3세 뭐 이런 사람들만 드나들었던 곳이래. 근데 거기 드나들면서 거기에 있는 뭐 실장이라고 하는 뭐 마담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사람이겠지. 이랑 가까워지면서 거기서 이 어찌 보면 이제 마약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그 마담한테 협박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마담한테 마담을 이제 인천 경찰청에서 제보를 받은 것 같아. 근데 그 인천 경찰청에서 이 마담을 잡아갔는데 잡아가고 불과 몇십 분 안 돼서 이성균 이름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사에는 내사 보고서 그때 떴던 거고. 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확인이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담이라는 사람이 막상 이성균을 약을 주고 나중에 그 사실을 폭로하겠도록 협박해서 한 3억가량을 또 네. 공갈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20대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20대 후반이에요. 네. 맞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건. 저희가 지난 편에서 전청조 이야기도 했지만 20대가 어떻게 이런 계획범죄를 하는지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미 나이가 30대가 돼버려서 그런지 저한테 20대는 아이, 영원한 20대. 근데 뭔가 20대 하면 물론 뭐 사회 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아직 20대는 뭔가 그래도 조금의 순수함이 남아있을 것 같고 이런 계획범죄를 저지르는 거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20대 마담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연예인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고. 사실 저는 나이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그동안 이제 사회에 나와서 겪었던 어떤 뭐 환경, 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사실 솔직히 뭐 40살도 엄청 순수하게 산 사람은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그럴 거고 있지만. 15살도 완전 그냥 뭐 폭력배들이랑 어울린 15살은 진짜 정말 막 나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지난번에 15살짜리 네, 그 영상 보셨잖아요. 그 녹화 저기 납치해서 여성 성폭행하고 돈 빼서 아, 맞다.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를 구속된. 수는 있지만 이성균은 40대잖아요. 40대가 또 20대에게 그런 사기를 당했고 속고 막 이런 사기가 과정이... 아니라 공갈. 네,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듣기로는 이성균 씨가 처음부터 마약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술에 몰래 탔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찌라시에서 봤는지 찌라시 정도. 그러니까 찌라시 아직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예. 제가 찌라시에서 본 건 마담이 이렇게 뭐 여자 종업 여조업원을 시켜서 이성균 술에다가 약을 타라. 아. 그래갖고 약을 타서 막 해롱해롱된 상태에서 이제 그 여 종업원하고 이제 같이 잠자리를 시키고 첫 시도를 하고 만들었구나.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이성균 씨가 거기 그거에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아서 그 이후부터는 뭐 이런 찌라시를 봤거든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본인이 이렇게 자의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되게 좀 만약 이 사실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마약의 이 중독성이 어느 정도로 심하면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일본 만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일본 만화에 이제 마약 중독자가 그린 일본 만화가 있는데 또 얘기하네. 이제 감옥에서 마약 투약을 하고 이제 그 법률 위반으로 이제 감옥에서 한 2, 3년 있다가 딱 출소를 하자마자 마약을 사러 막 달려가요. 아~ 실제 이 사람이 실제 그 마약을 아~ 하는 사람인데 그걸 자기의 일을 이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뭐 음성적인 루트로 마약을 사서 일단 마약 투약을 해요. 한번 하고 뭐 완전히 막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제 파트너를 이제 구하는 거죠. 마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여자였는데 다른 여자 파트너를 불러서 이제 뭐 이제 성행위 같은 걸 막 이제 한 마약을 투약하면서 3일 동안 성행위라고 마약을 투약하고 그리고 진짜 놀랐던 게 그 3일간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아이고, 마약 투약하고 성행위만 하는 아, 잠도 안 잔다고 막 그러던데 잠도 안 자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얼마나 좋으면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마약 투약하고 그 성행위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그린 건 뭐였냐면 그 마약을 투약해서 그 행복했던 그 순간 뭐 도파민이 막 최고조로 분비되는 그 순간의 기억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일반적인 이 세상이 완전 지옥 같은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 맞아.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 삶이 괴롭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딱히 막 즐겁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극도의 쾌락을 딱 맛보게 되면 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 삶을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여성분이 마약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여성분이 인터뷰를 한 게 이제 요즘 최근에 계속 뜨고 있는데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마약을 끊으면 온갖 부작용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 굉장히 다양한데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근육 안에가 간지럽대요. 막 이렇게 벌레가 기어다니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계속 한시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살이 타들어간 느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부작용을 잠재시킬 방법이 다시 마약을 하는 방법이 아니면 그거를 그 고통을 참아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을 하고 나면 그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지옥이잖아요. 진짜 계속 그냥 반복하게 된다. 일상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네. 거네. 한번 근데 또 문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액상대마였어. 그러니까 찌라시처럼 강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액상대마는 그리고 중독성이 있지 않잖아요. 중독성 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액상대마가 너무 흔해. 실제로 요즘에는. 태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합법이고요. 태국은 심지어 합법이고 그리고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케타민 이런 것들도 그렇고 펜타닐 이런 것들도 뭐 텔레그램 이런 걸로 너무 많이 돼서 나는 이 기사를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보다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쓰는 게 맞을까 싶었던 기사가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약 구하는 약 구하는 게 아 유통 경로가 나와 있어 아, 그런 그리고 가격도 그건, 나와 있어 그거는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수준이 된 거야 이제는 원래 사실 살인 같은 경우도 사건이 발생하면 정확한 그 과정을 그 기사에 쓸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게 모방범죄 일으킬 수 있다고. 근데 마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건데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 기자가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 기사에 따르면 그냥 호기심에 조금만 찾아보면 누구나 지금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우리 사회에 이미 그렇게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다른 사건에서 이제 그 젊은 친구 한 사건이야. 진변 말고 다른 변호사 얘기 들은 건데 좀 젊은 친구 한 사건인데 이 자기가 맡은 사건 자체는 그냥 단순한 폭력 이런 거였대. 그래서 수임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얘가 왜 거기서 출입 클럽을 자주 갔지를 하다 보니까 얘가 돈 계좌를 보니까 마약 대금이 자꾸 나갔던 거야. 대마 대금이. 근데 그 또래의 그 클럽에 다니는 애들의 그 경찰 말로는 정말 반쯤 과장해서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액션대만 하고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 발레리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초밥을 주문해요. 인터넷으로. 근데 초밥을 주문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봐요. 초밥 하나 주문할게요. 그럼 상대방 답변이 딱 오는데 간장은 몇 개 드릴까요? 간장은 괜찮아요. 이러면 그때 잠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어요. 봤더니 그 간장이 마약이었던 거죠. 맞아 맞아 맞아. 그걸로 서로를 알아보는. 요즘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대. 아 그래요? 어, 아니 근데 그러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경찰이 감옥 가는 거지. 잠입 수사한 거면 어떡하려고요? 어? 경찰이 보내는 뭐 직접 만나질 않잖아. 이거는 뭐 너무 흔한 거니까 다 그런 거 봤어요. 던지기 뭐 이런 거 던지기. 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팟빵이면 네가 그런 방법으로 주문하잖아. 와서 만나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봐줘. 팟빵 뒤에 그 건물 계단 2층 밑에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돈은 어떻게 받아요? 저기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런 거. 거기 발레리나에 나오잖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추적이 안 되지. 안 되죠. 전자지가 아~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안 받아도 그냥 계좌 이체도 해. 아 진짜 무서워. 대포 통장도 많고요. 대포 통장이 많은데. 지금 PD님이 기사를 몇 개 찾아주고 계신데 놀이터를 모래를 뒤지니까 마약이 나왔다 막 이런 게 있네요. 저 너무 무시무시하다. 이게 너무 많아. 애들이 노는 놀이터에다가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장소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게다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네. 내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태국도 합법화가 됐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이전부터 그랬었고 네덜란드 같은 데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판매는 불법이어도 흡연한 사람은 처벌 안 하는 나라들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는 뭐 과자, 생수 이런 것까지도 지금 그걸로 오히려 약간 관광 상품화 시켜버렸고 예. 그래서 요즘은 태국 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랜덤하게 그냥 검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과자인데 뭐 괜찮겠지 이런 걸 걸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되면 이제 우리도 마약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그 오늘 이제 제가 뭐 연예계 얘기도 나오고 해외 사례 얘기도 나왔으니까 해외에 연예계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을 제가 초대 손님으로 갑자기 모셨어요. 네? 아, 그래요? 해외 연예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나요? 네. 해외 사례와 함께 도대체 거기서는 어떻게 막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해볼까 해서 전문가 없느냐? 한 분을 모셨어요. 그럼 이제 마약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마약을 많이 하시는 분이요? 물어보세요. 경험이 있는지는 직접 물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미스터 약쟁이님. 아, 저분이구나. 자리를 저희가 좀 땡겨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거기로 오시죠. 아, 네네. 일단 사실 우리 박사님은 출연하라고 오신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다른 이유로 오셨는데 오늘 주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네. 이거 마이크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잠깐 당겨서 이쪽으로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요.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맨날 뵐 때마다 뵙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왜냐면 그때 봤을 땐 술이 취해 맨정신으로 본 중에 오늘 맨정신으로 처음 뵈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때는 막 쌍욕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불렀어? 오늘 저기 마약과 관련한 이야기 들려주신다. 제가요? 아 오늘 이제 이성규 씨 마약 얘기를 하다가 네. 미국이나 유럽은 워낙 그 마약 흔하지 않느냐. 근데 또 미국에서 대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네. 또 미국의 가역이나 미국의 대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마약도 오래 하셨고. 그 미국에서 경험한 마약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심지어 오늘 이거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이성규 씨 얘기에 나오고 보니까 네.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뭐 대마 가지고 기세적이 그 무슨 파 오스카상 수상 배우를 그렇게 괴롭히냐 헐리우드로 건너와라 이런 뉴스까지 나왔었어. 지금 저 지금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 미국 팟캐스트인데 우리가 2MC고 여기가 지금 미스터 약쟁이랑 난 뭐야 변호사 그의 변호인 아, 곧 잡혀갈 사람을 변호하는 거구나.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목비권 목비권. 법정에서 대답하기 전에 항상 변호사 말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약을 뭐 언제부터 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아, 저는 한 적이 없고요. 미국에서의 네.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거는 되게 미묘한데 마약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잣대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예전에 유학 가기 전에 말을 많이 들었거든. 거기 애들은 싸가지가 없고 버릇이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모르고 그런다. 그리고 뭐 선생님 앞에서 그냥 다리 쫙 벌리고 뭐 침 뱉고 뭐 다리 올려놓고 그 진짜 그러나 한번 봤었거든. 네. 아 진짜 그런 거야. 앞에서 노 교수님이 하는데 노 교수님이 뭐 데이빗이면 데이빗 이러고 그렇지 뭐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다리를 턱 앞에다 올려놓고 듣고 뭐 가서도 이렇게 다리 꼬고 교수랑 1대1 면담하는데도 이렇게 하고 하고 네. 아 그래서 어쨌든 방송하실 때 이렇게 방송을 하세요. 거기서 배우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가기 전에도 건방졌어요. 가기 전에도 선생님이 너 진짜 싸가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아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하고 유학 생활도 오래되고 좀 친해졌던 시기에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데이빗이라고 부르고 애들이 다리 올려놓고 그런 기분 안 나빠? 아 너가 아니야 선생님 기분 안 나쁘세요? 이미 그때 너라고 했네. 아 유니까. 아 유니까. 너 그때... 기분 안 나빠? 아, 교수님, 교수가 유씨였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대물시장 하나 비슷하네 분위기가 처음 보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기분 나쁘대는 거야. 어? 어? 진짜? 기분 나쁘대요 걔들도? 기분 나쁘대. 오 이건 반전이다. 진짜. 근데 당연한... 대부분은 기분이 나쁘 기본적으로 나쁘지만 나쁜 티를 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거를 티를 안 내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야. 어느 순간은 약간 무뎌진다는 거야. 아, 스스로도 스스로 무뎌진다는 거야. 이거 새롭다. 그 양변도 거업한테 놀림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별로 그런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이렇게 된 거야. 무뎌진 거야. 무뎌진 거야. 이게 데이빗이야. 데이빗. 데이빗. 야. 데이빗이야. 야 데이빗. 기분 안 나빠? 지인이 있어. 데이빗. 아니 아까 우리 아, 오늘 이미 한 잔 하셨어요 근데. 얼굴도 약간 좀 이렇게 올라오시고. 원래 2부쯤 녹화할 때는 이미 네. 정신 여기 이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덥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가고 싶어요. 무슨 갑자기 너무 더워서 얼굴이 너무 빨개요 지금. 지금 아 그리고 약간 저 제가 낯을 안 가리는 줄 알았는데 가려 가려. 방송에서는 가리나 봐. 그래갖고, 너 지난번에 술 먹을 때 막말하고 막 그랬잖아 왜 그래? 네가 선배야. 이러면서. 아 두 분이 또 연대 와이드잖아. 연대 어. 연대 동문이시죠. 아, 아이고 몰랐다. 이게 이거 술자리에서 이미 다. 아니 근데 대학교에서 아, 미국에서 대학 나오셨다고 아, 미국 대학까지요? 네, 네. 저번에 우리 이미 다 얘기하신 다 정리가 분들인데, 되고 어. 선배님, 후배님 아. 이러면서 다 정리가 됐었는데 확실히. 네. 근데 그럼 두 번 다 만취라고 봐야 되나요? 두 번인지도 몰라요. 근데 두 번이나 제가 이번에 두 번이나 봤나요? 우리 두 번이나 한 번은 야, 너 마약한 거 아니? 진짜 마약 안 했습니다. 네. 술이에요. 한 번은 생파. 아 맞다, 제 생파에 한 번 두 분이 오셨었죠. 아 맞다. 아... 저도 그때 기억이 잘 없거든요. 네. 하여튼 데이비드가 아... 기분이 나쁘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마약 얘기해서 데이비드의 기분 들어보세요. 나쁜 들어보세요. 아, 아, 재밌어 지금 끝지마 이런 네네. 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아,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몇 개가 더 있어. 뭐 또 하나 얘기해 보자면 미국 애들 왜 뭐 아 뭐 얼마 전에 그 프렌즈 챈들러 아 매튜 페리 맞아 매튜 페리 진짜 명곡을 빕니다. 나 진짜 좋아했는데 저 솔직히 눈물 흘렸거든요. 너무 울었는데 저 청춘의 한 부분이어서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미드 같은 거 보면은 파티를 그 뉴욕 조그만 아파트에서 파티를 하면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다 서갖고 이렇게 하나 들고서 맞아 스탠딩 바로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얘기해 그것도 서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로 갔다 저 사람이 일로 갔다가 어느 날 학회를 하는데 좁은 호텔 방에 20명이 들어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한참 됐을 때야 너무 궁금한 거야 친구들한테 거기 친구들하고 교수님들 있는데 너희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 그랬더니 애들이 순간 그 파티장이 싹 얼어붙더니 한 명이 웃기 시작하더니 진짜 박장대소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걔네들 뭐라냐면 우리도 재미없어. 진짜? 야. 너무 싫어. 우리 도대체 왜 서 있어야 되는지 누가 한 명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는 거야. 그러더니 나 앉을래. 그러더니 그래 다리 아프다고 어떻게 여자들은 그런 데서 힐 신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나 어렸을 때부터 나 이게 너무 싫었는데 한 번도 말을 못했다는 거야. 야, 그냥 웃기다. 이제 약간 걔네들은... 체화된 그냥 문화 체화된 같은 거야. 문화 같은 거야. 야 우리도 왜 요즘에 그런 건 없지만 회식 자리 싫어도 가자면 가고 뭐 이랬을 네. 때 있어. 요즘 우리는 안 그러지만 미국 애들 그런 거예요? 너무 웃겨서 야 나 너 같은 질문하는 사람 자기 평생 처음 봤고 아 진짜? 자기도 이거를 재밌냐 재미없냐 생각해 보기 처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아, 미국 사람은 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버르장머리가 없고 아니에요. 버르장머리가 있는데 버르장머리가 버르장머리를 지적하는 문화가 안 돼 있을 뿐이야. 근데 물어봤거든. 왜 지적 안 해? 데이빗이라고 하는 애 혼내. 그랬더니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혼내? 그냥 그렇게 살을 담은 적이 있네. 그게 문화인 거지. 문화가 내가 꼰대 짓을 할 수 없는 거는 나도 꼰대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인 거야. 좋은 문화인데요. 그래요? 좋은 문화요. 나도 이렇게 어디 이제 다 반말하고 살고 싶다. 에이 저기 진병. 진병 반말 아닌데? 아 그래요? 그럼 네. 뭐예요? 그래요 이러네. 착해. 승기야 이래야지 승기야. 아 어 승기야. 야 데이비 이 정도는 해야지. 언제부터 데이비시 됐어? 양 데이비. 양 데이비. 양 데이비. 양비. 이상하게 아니, 무슨 마, 단어든 앞에 양을 붙이면 웃겨요. 웃겨. 왜 그러는 걸까? 변호사 중에 제일 웃겨 양변. 양변 아, 난 재미없다고 구박당해 맨날. 양, 혹시 그런 시도 없어요? 어, 저 법정에 양 변호사들 입장해 주십시오 이런 거 없었어요? 아, 진짜. 잘 나가다 사실 이제 그 대한뉴스 유니버스에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양 변호사와 김영대 박사의 그 서열 정리가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약간 이렇게 놀리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열이 최하위일 수도 있다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김 박사님도 저 그거 무식하다 이런 소리보다 더 기분 나쁜 소리예요. 왜냐면 나름 서로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최약체거든요. 내가 뭘 아예요? 본인도 여기서 난 아니야. 완전 다른 종류야. 이 표정이 내가 양 변호사랑 비교할 때 그때 표정이야. 난 아니야. 아니 얘기가 왜 여기로 가는 거야 지금? 아 지금 최약체들의 모임에서 저 지금 너무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까지 집중을 많이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최약체 셋이서 다 저만 보고 있어. 나 아니잖아. 나 1등이라고 해줘. 무슨 얘기만 하다가도 이제 불안한 눈빛들이 다 저로 귀결돼요. 이렇게 너무 좋네요. 도합 학력 플러스 학벌 남자들이 이렇게 약체들만 거느려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사실 이 정도면 사회에서 거의 최고위층에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지금 변호사의 여긴 지금 기자 출신 변호사의 저기는 박사의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서로 우열을 가리고 있어요. 무슨 터가 일이야? 안 좋아, 터가.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셋의 순위를 하지 마. 왜 자신 없어? 자신 없는가, 데이빗? 아, 데이빗. 데이빗. 얘들아, 데이빗이다, 데이빗. 그러면 1, 2, 3 순위를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줘 보시면. 데이빗 가는 거야. 야, 지금 우리 둘이 이제 약간 좀 각축을 벌이고 아니야, 뭐, 압도적인 우리 중에 가장 재밌는 건 양머리거든요. 양머리 좋다. 아 지금 김영대 박사님을 잠깐 모시려고 한 거는 네. 이제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해외 교류도 너무 많아지고 해외 유학생도 많아지고 우리나라 뭐 태국도 다 이거 봐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혼자서 이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까 그런 취급을 받지. 아 지금 데이빗으로 분위기 다 살려놨는데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유학생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아 되게 재밌었는데 막 이렇게 차곡차곡 접어갖고 치우고 다시 정리. 아 그래서 네. 해봐 괜찮아 들어보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유학이 있으니까. 교포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미국 대학에. 네, 우리는 우리끼리 할 일이야. 저기 술먹는다. 미국 대학은 네, 기숙사 근처 가도 네. 대만 냄새가 독해서. 아, 사실이에요. 아, 진짜요? 사실이에요. 그만큼 미국도 대만 합법이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합법이야. 주마다 해서 워싱턴주, 콜로라도주가 가장 먼저 합법화가 됐고요. 네. 워싱턴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시애틀이잖아요. 제가 있었던. 그래서. 아, 그래서 미스터 약쟁이로 오늘 나와주시는구나. 아 오늘 경험담 감사합니다. 아니 공소시효 지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요? 공소시효 그 한 마약류가 7년이면 돼요? 7년 정도. 아,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귀국하신 지 한 5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좀 넘었습니다. 아, 근데 저기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아니 뭐 제가 그건 본 거니까 제 주변에는 약쟁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네. 음악하고 이런 친구들은 많이 아니, 음악하는 애들도 많고 그다음 그러니까 실제로 기숙사에서 본인도 음악을 하셨었잖아요. 음악 공부를 했죠. 여러분 빠져나가시겠다.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야, 긴 머리도 재밌다. 아니 지금 보니까 내 주변엔 약쟁이가 많았다. 그들은 다 음악을 했다. 나는 음악을 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3단 논법이야. 그게 어떻게 나는 거의 뭐 변증법적
이거 완전 지금 철학자 수준이었어. 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응. 소크라테스 정말.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죽는다. 내 주위에 음악한 애들은 약을 했다. 나도 음악을 했다. 나도 약을 했다. 자충수네. 주로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캘리포니아? 어디라고 하셨죠? 워싱턴 시애틀. 전혀 다르네. 아. 시애틀이 합법이라고 했죠? 네. 시애틀은 합법이다. 나는 거기서 유학을 했다. 그렇지. 아, 답이 나왔네. 아, 야, 이게 큰일 났다. 그리고 하나 농담입니다. 농담.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아~ 농담입니다. 농담. 저 이분들 나를 검찰과 엮어서 본인이 사건 수임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돈 안 돼요. 심지어 돈이 안 돼요. 아, 진짜. 사회적 이슈는 될 수 있겠네. 이게 뭐냐면 대만은 돈이 안 돼, 진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너무 대만은 흔해져서 경찰도 별거 아니라고 하고 변호사도 돈 안 된다고 하고. 맞아.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대마 기사 많이 나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궁금했던 게 미국은 진짜 그 정도 심각한 네, 상황인데 뭐 대단해요.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궁금하고 어쩔 때는. 근데 이게 이제 대마에 대한 경험이 미국은 이미 몇 번이 있었죠.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60년대 말 아, 히피. 히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뭐 비트 운동.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게 묘하게 뭐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학을 하고 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막 그런 막 박애주의 반전 서, 네, 반전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서로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을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게 실제로 마약이었어요. 아. 대마, LSD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용을 하면 사람들 간의 적대성이 없어지고 싸우던 사람들이 무섭다. 싸움을 안 하게 된다. 유해지는구나. 유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약에 취한 그 기분을 이것들이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아니 실제로 지금도 그 마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마뿐만 아니라 각종 마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마약도 약이다 막 이러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상당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사회 문제를 없애줄 수 있다. 그들의 논리예요. 그들의 논리인데 실제로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어떤 장애였는지 정확히 그 병명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약간 이렇게 몸을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대만가? 무슨 마약을 하고 한 시간 지나니까 정상인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마가 의료용으로 쓰였을 때의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면서 영상으로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마약이 의료용으로 다 쓰이는 거죠. 처음에 네. 개발은 그렇게 했어요. LSD도 LSD? 제약회사에서 네. 제약회사 스위스에서 제약회사에서 그렇죠. 개발해서 완전히 인류를 그 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신약처럼 이렇게 처음에 그리고 이게 인간의 뇌를 확장시켜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60년대 말에 비틀즈, 비치보이스, 지미 핸드릭스나 수많은 사이키델릭 음악들이 거기서 사이키델릭이라고 하는 게 별말이 아니라 실제로 약을 먹고 만든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막 뭐 야약하면 음악에 뭐 진짜 작은 맞아, 맞아, 소리 맞아. 들린다 이런 얘기 그 있었잖아요. 브라이언 윌슨이 나왔던 영화 그 바이오픽 영화 보면은 그거 LSD를 하고 그 이제 브라이언 윌슨이 굉장히 그 금단 영상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하늘을 보면 하늘이 만화경처럼 돌아가. 거기서 그 경험한 거를 노래로 만드니까 굿 바이브레이션스와 같은 이런 환상적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술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아, 진짜 뭐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괜히 막 뭐랄까 뭐 우리도 어설프게 네. 아, 나 예술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그럼 네.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 얘기가 우리도 젊은 세대가 클럽에서 그렇게 액상 대마전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구하기도 되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약간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우려스럽죠. 근데 미국이 이제 미국도 우리는 부작용 많이 보잖아요. 막 네. 필라델피아 마약거리도 그런데 근데 그 사회가 어떻게 그래도 멀쩡하게 돌아갈까 되게 궁금해요. 맞아.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미국 안에서 계층하고 인종의 문제도 있는데 얘네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위험한 약 같은 거는 고위층들끼리는 사용하지 않고 중독성이 강하고 싸구려 그런 것들은 막 예전에 거죠?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이런 거는 흑인이나 라티노들한테 팔아라. 아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진짜 고위층은 헤로인. 코카인만 한다. 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자기네는 안 하면서 자기네들은 돈만을 취하면서 이것들을 가장 중독에 대한 유혹이 많고 그들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불황자들 흑인들 이제 흑인 빈민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게토 중심으로 그런 거를 팔아서 중독시키고 그래서 항상 마약 관련 노래들 보면 부자
부자 뭐 고위층의 마약 문제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럼 마약에도 등급이 있네요, 다. 아, 다 그러니까 저렴한 것과. 아, 그러니까 진비현이 아까 있고. 얘기한 것 중에 혹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대가족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착각할 수 있잖아. 마약이 정말로 좋은 거여서 그 한 번 하면 그렇게 못 빠져나오나 보다라는데 우리 지금 박사님 얘기 들으면 사실 진짜로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전혀. 그 이거는 제가 혹시라도 뭐 이걸 보시는 분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비틀즈나 비치보이스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환상이 있었어. 그래 저런 팝음악의 위대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을 해야 되는가 보구나. 솔직히 말하면 그게 우리나라 지금도 뮤지션들이 대마하는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어져온 신화 같은 거야. 그래서 야 찰리 파커라는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임프로비제이션을 재즈에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이 그 약을 해서 그런 거다. 마일스 데이비스도 그렇다. 존 콜트레인도 그렇다. 실상은 어떠냐면요. 그들이 마약에 취해 있을 때는 공연 하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죠. 공연장에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맨날 그 얘기해. 찰리 파커 너무 위대한 뮤지션이지만 난 저 사람 존경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맨날 약에 취해갖고 공연장에서 그냥 쓰러져.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막아주느라 그렇게 고생했다. 근데 본인도 중독자가 됐어 나중에. 그 왜 스타이즈본? 영화에서 나온 그 남성분이 오줌 싸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막 마약도 했다고 막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찰리 파커의 인터뷰로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재즈에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는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너의 음악이 그렇게 된 게 약의 영향이냐 그랬더니 그거는 가장 바보 같은 소리고 그렇죠. 나의 최고의 연주는 항상 내가 소버 했을 때 깨어 있을 때 일어난 거고 내가 약에 취해 있었다면 그 연주 자체가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정답이죠. 마일스 데이비스도 평생 약으로 고생했고 빌 에반스는 약에 쩔어 있을 때는 음반을 못 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백이 심했던 거고 사라본 엘라 피처라도 맞나? 사라본이나 이런 유명한 뮤지션들이 마약 때문에 일찍 갔고요. 네, 절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센 약을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저 지금 그렇죠. 지금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있어요. 진명사님 이렇게 말수가 줄어든 걸 처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분량을 많이 빼먹었네요. 아니 좋아요. 너무 이거 좋아요. 나 지금 보면서 야 내가 용대 박사를 그동안 갈궜던 게 굉장히 잘못한 일이었구나. 아니 근데 저 박사 맞다. 막 이런 박사 인증. 대물 시네마에서 썩고 계실 분이 아니네. 아니 대물 시네마에서도 저렇게 말을 잘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가진다 가끔 가끔. 왜?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 오래 해서 이제 그걸로 갈굼 당하는 거. 사실 중간에 그냥 조용히 나갈까도 생각했어.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좀 이상할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되게 진짜로 음악적인 내용은 다 좋아요. 그리고 이기 얘기를 저는 10대들한테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너 착각하지 마라. 미국 애들도 그렇게 마약 많이 하는 거 아니고 맞아. 뭐 뮤지션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지금 확인된 건 아닌데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은 이제 뭐 마약은 하지 억울하다.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지드래곤 씨 움직이는 한참 전 영상과 지금 영상을 비교해 인터뷰 영상 비교해 놓은 걸 봤는데 사실 뭐 만약에 이제 마약으로 인한 거라면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지.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갔어? 김 박사님 그러니까 얼굴은 오히려 좀 바뀌긴 했는데 좀 더 빵빵해진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투 자체가 말투가 이상 정상적이지 않은 말투에 막 그러니까 아까 이 여기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네. 계속 스트레칭을 그러니까 한다고 계속 했는데 계속 하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말할 때도 뭔가 네. 사실 이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밝혀지긴 하겠지만 네. 그렇죠. 네. 일단 공급할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근데 어쨌든 김 박사님 말씀대로 완전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예술적으로 자기가 뭔가가 더 이렇게 된다. 그건 완전 환상이고 솔직히 매튜 페리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프렌즈 시즌 3부터 6까지는 아예 기억이 없다고 그렇다고 그 정도요? 자기가 그걸 찍은 기억이 없대요. 아이고. 네. 사실 그 프렌즈 자체가 매튜 페리 때문에 만들었다는 프로그램이거든. 매튜 페리가 중심이 돼서. 그 사람도 보면은 뭐 담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술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지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중독 증세 없이도 술 잘 마시고 이게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몸의 상태나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그 작용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대마 쪽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도 논리 자체는 보면은 굉장히 좋은 논리가 많아요. 뭐 실제로 예를 들면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우리가 중독성과 강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마가 카페인인 알코올보다 낫다는 거야. 그럼 그들의 논리는 그러면 왜 알코올하고 카페인이나 아 니코틴 니코틴이나 알코올은 왜 금지하지 않냐 왜 대마만 금지하냐 뭐 이런 건데 그건 이제 너무 사실 긴 역사와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근본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고 근데 이건 있어요. 대마가 예를 들면 마약도 하이 계열의 그러니까 고양되는 계열의 마약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로 붕 뜨는 듯한 계열의 마약이 있고 축 가라앉아서 더 이렇게 침잠하게 돼 계열의 마약이 있거든요. 아, 근데 대마가 굉장히 웃긴 게 주변에 보면은 대마에 대한 느낌을 말했을 때 내가 붕 뜨고 재밌고 낄낄거리게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기분이 착 가라앉고 우울해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대마가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판매하는 거 보면은 우울해지는 대마 그러니까 디프레스 되는 대마 있고 막 구름 위에 뜨는 대마 이렇게 대마 종류가 있어요. 그 약초도 그 품질도 있고 왜 우리도 왜 차가 좋은 차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되게 후진 그 대마가 있고 다 다른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저 태국에 놀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대마를 어떻게 파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초콜릿으로도 판다 뭘로 판다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이만한 봉투 있잖아요. 플라스틱 봉투 약봉지가 챙겼는데 포장도 막 되게 귀여워요. 막 캐릭터 그려져 있고 거기에 그냥 그 구름 대마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디프레스 되는 대마 그리고 막 여왕이 되는 대마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과장하자면 여기가 우리 대학원 수업하는 데잖아요. 만약에 그럼 옆방에서 가면은 친구가 이렇게 말고 피우는 장면도 제가 많이 봤어요. 문장 가놓고 야 뭐해? 처음에 뭘 말아서 담배를 아 얘 걔네는 왜냐면 이 담배 많이 사다 피니까 그래서 타바코인가 그랬더니 대마를 말아서 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마도 중독이 되는 사람은 중독이 돼요. 당연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 제 주변에 대마 열심히 피는 애 중에 안 피는 애 못 봤어. 계속 펴요. 그럼 그게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 그러거든. 중독이지. 근데 그 담배 피는 사람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 뭐 내가 이거는 중독까지는 아닌데 뭐 언제든 끊을 수 있어. 아, 손이 심심해서 그래.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가 컨트롤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 마약이 맞구나. 박사님 내일 불려가시겠는데 그 새끼. 아니 나는 저는 사실은 박사님은 오늘 이제 오신 이유가 저희한테 밥을 사주기로 오셔가지고 아, 물주로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오시려는 거는 오시면 그냥 뭘 만드시죠? K-팝이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가다 보니까. 케이팝 가수들도 밖에 나와서 이거 이런 거 나쁜 거 접하고 이게 맞다, 우리나라 들을까봐 걱정될까 봐 한마디 정도 들으려고 모셨는데 전문가네 진짜로 마약 전문가가 왔어. 저도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원래는 아까 그런 연예계 소식 뒷소식을 그 의도가 그랬는데 갑자기 중간에 미스터 약쟁이로 잠깐 놀렸다가 결과는 내 옆방 친구가 대마를 마는 걸 봤다. 이렇게 되니까 진짜 너무 제가 한때, 유익한 얘기를 많이 주셨어. 한때 약간 마약을 해야지 음악을 더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전문가인데 나 모르고 모셨어.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마약도 냄새도 나요? 냄새 나죠. 아, 나요? 이게 사람마다 표현이 약간 다른데 저는 되게 질 나쁜 향 냄새 비슷한 어떤 냄새. 대마가 향초 같은 향초 같은 냄새인데 좀 기분 나쁜 냄새야. 아, 기분 그래? 나쁜 냄새. 혹 알아요. 그냥 이렇게 캠퍼스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슉 지나가면은 쟤는 대마 안 해. 100%인데.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연예인들이 아 대마 안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 냄새가 날 텐데 왜 안 했다고? 뭐 한 지 오래되거나 했으면 액상 대마. 아, 그래요? 액상 대마 냄새. 액상 대마 냄새가 안 나요? 연예인 중에 대마 좀 피는 사람이 대마 좀 피고 쓱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지나다니다 보면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 좀 씻지 않을까? 그것도 연초 계열이면은 피운 게 시간이 지나면 안 나겠지. 계속 나진 않겠지.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있었어요. 제가 시애틀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한 몇 년 보낼 때 그때 합법화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제일 먼저 피기 시작한 애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유학생들, 어학연수 온 애들. 왜 우리나라 애들 왜?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유학 온 애들. 왜냐면 자기 나라에서는 이거 못 봤으니까 궁금한 거야. 아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형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네요. 그리고 걔들이 들어와서 집 사고 쳐.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외국에 있어도 법은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거. 나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뭐 확신을 갖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너무 많은 케이스를 봤거든요. 왜냐면 냄새가 나니까 일단. 근데 딱 보면은 아 여기 잠깐 왔다 가는 애 같기도 하고. 왜냐면 보면 알거든 유학생이나 이제 오래 산 교포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약간 이게 잠깐 왔다가 미국에 온 김에 한번 피워보자 해서 혹시 피워본 애들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가요. 많이 아. 가요. 그 이번에 네. 이거 뭐 정치인 얘기긴 하지만 정치인의 뭐 처남이 마약으로 걸렸는데 그거를 뭐 무마시켜줬다 이런 얘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처남이 뭐 탈색을 여러 번 했다 막 이런 아.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탈색을 하면은 뭐 마약 검사가 검출이 안 돼요? 저기 근데 이분 직업이 뭔지는 아시죠? 아니 마약 전문가니까 어쨌든 주변에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나 무슨 뭐 경찰청 이게 마스터에서 본질이 너무 궁금했거든. 내가 일껏 케이팝으로 바꿨는데 네가 또 물어보면 어때? 아니, 내가 답을 해줄게. 어, 정확히는 몰라요. 목은 쪽에까지 탈색 염색이 반복돼서 그 성분이 탈색이 되면 그리고 그 일반 마약 그러니까 뭐 필로폰이나 이런 건 오래 가는데 대마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두 달밖에 안 가. 아, 그래요? 그래서 탈색 염색하는 과정에서 날아갈 수도 있어 실제. 아~ 그리고 그 피 체열 검사 뭐 이런 거. 해외 나가서 추석으로 아, 피를 갈아. 피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어쨌든 나라가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말 조심은 해야 돼요. 제가 왜 아까 왜 데이비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미국 애들은 대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옛날에 자기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제 부모 세대들이거든요. 그때 젊었던 비틀즈 시절이 그러면 저희 어머니 세대 그 어르신들은 자기가 막 사랑의 여름 막 머리에 아~ 꽃을 얹고 샌프란시스코로 아~ 가고 포레스트 검프 보면 그 네. 보셨죠? 네. 맞죠, 맞죠. 거기 뭐 제니가 딱 그런 애잖아. 네. 어. 그런데 그런 애 그런 경험을 한 세대가 당연히 관대하죠. 아~ 관대해요. 그럴 수밖에. 네. 뭐 히피 문화도 경험했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젊었을 아~ 때. 네, 저희 교수님이 농담이지만 제가 박사 과정 말년에 논문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막 허리도 아프고 너무 몸도 힘들어하니까 선생님이 그 좀 해봐 그러면 아~ 정 방법이 없으면 뭐 약으로도 안 되고 뭐 아~ 이거 뭐 운동으로도 안 되니까 건강식품도 안 쓰고 이러면 그렇게 억울하면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우울하면 한번 해봐 그 농담으로 그러셨었어요. 그렇게라도 이겨내. 왜냐면 여기 합법화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니라고 한국은 아니라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시다. 교수님 얘기도 들어봐야겠는데요. 저 점점 참고인이 많아지는 느낌. 아니, 교수님 불러오시겠는데? 지금 선임하신 변호사 맞으시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미국 계신 분이나 미국에 지금 대학에 있는 분들은 다 거의 공감할 내용일 거예요. 근데 오늘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도 진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많다 이런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대비 이게 와, 없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뭐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때려잡겠습니다 이런 말 갖고 될 때가 아니야 이제.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그 펜타닐의 유행 속도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필라델피아 그 거리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강남 역에서도 보일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무섭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80년대에 거기 이제 저 필로폰 네. 이거 막 코카인 헤로인이 들어오면서 내 남부 쪽이 작살이 났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미국은 이미 아픔을 겪어서 막 제가 이제 연수 갔을 때만 해도 초등학생들한테 뭐 데어 드럭스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그랬었거든요. 그 시기를 겪어냈으니까 내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없는데 가장 센 게 우리나라 사람들 또 성질도 급한 것 같아요. 왜 가장 센 것부터 먼저 해. 그래서 진짜 사회가 총체적으로 이거 대비를 해야 될 때지 뭐 누구 하나 내지는 뭐 어디 뭐 수사를 강력하게 하는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마약에 대한 법률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처벌은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될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마약은요. 처벌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예방이 목표예요. 예방 그리고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사회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약이라는 게 도박 마약 이게 중독성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감옥에 갔다 온다고 이 사람이 더 이상 투약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갈망할 수도 있어. 갇혀 있는 동안 나가면 마약해지 나가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어떤 뭐 국가적으로 뭐 아니면 뭐 의료적으로나 이런 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지금 현행법상 마약은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섭취라고 하는 표현 맞나요? 마약 투약? 투약했을 때랑 그다음에 그냥 이 유통만 도왔을 때 어느 정도의 최고 처벌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판 사람이 제일 많이 처벌을 받죠. 아 그래요? 판 사람. 왜냐하면 제일 나쁜 놈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소지도 처벌을 받고 뭐 투약, 뭐 운반, 판매 다 처벌돼요. 근데
제일 이제 관심이 가는 건 경찰 입장에서도 투약한 사람을 잡아다가 뭘 물어보냐면 누구한테 샀어? 딱 그거야. 아. 그러면 걔를 잡아. 그러면 얘를 잡아다가 뭘 물어보냐면 누구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제 투약자들이 쫙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약 수사의 첫 번째는 어쨌든 투약자를 잡아서 그 판 사람을 이제 찾아내고 판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판매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야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 일망타진 비슷하게 되니까. 판매자 처벌은 그럼 뭐 몇 년 뭐 형별 형벌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아니 뭐 변호사가 어떤 개별 법률에 뭐 처단형 이런 걸 다 외우고 다니죠.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는 어떤 앨범 발매했습니까? 아 그 위키피디아. 아니 그거랑은 다르죠.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법률은 몇천 개가 있기 때문에. 맞아, 너무 많으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네. 법령이 5,700개 가량 돼요. 우영 우영우는 알 수 있는데 저는 우영우가 아니에요. 아 원래 그리고 보통은 자영전가요? 세상에. 이분 이제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끝내야 돼. 아 끝낼 때가 됐어. 원래 보통은 제가 이런 형량이나 이런 거를 진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진 변호사님이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도 이제 캐치가 안 됐을 때는 양 변호사님이 보통 멘트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엔 양 변호사님 진 변호사님을 도와주시는 걸로 봐서. 왜냐하면 형량이 아니라 이게 아까 진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마약은 소지, 투약, 판매, 유통, 공급, 제작 다 달라. 그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처벌해. 그치. 근데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왜 개인이 그냥 투약한 거는 약하게 처벌하냐면 사실은 이건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근데 판매하고 유통하고 제조를 하고 공급하면 남을 해치는 거니까 완전 세죠. 맞네. 차원이 달라. 형법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있고 네.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마약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개인은 사실은 따지면 그런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위험한 건 내가 나쁜 거고 내가 알아서 죽겠다는데 네가 왜 간섭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마약인데 그러다 보면 사회가 붕괴가 되니까 처벌하는 거니까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처벌 안 해. 그 미국에서 대마 합법화가 되기 전에 웃겼던 게 뭐냐면 저도 뭐 이런 게 있어 했던 게 뭐냐면 대마를 피우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근데 대마를 사거나 팔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했는지는 안 걸리고 피우는 건 훔쳐야겠네. 그렇대. 훔쳐야겠네. 맞아요. 훔치면 또 절도네. 절도니까. 근데 아니, 그게 지금 되겠네. 말씀하신 거랑 약간 연결돼 맞아요, 있는 거고. 맞아요. 주우면 되지. 지금 어디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대마다. 그런 거. 그럼 되는 거지. 어머 어디서 났어요? 주웠어요. 무슨 500원짜리도 아니고 500원도 아니고. 아니야 거기서 던지기가 나온 거야. 거기서 던지기서 그럼 주웠다고 거. 하면은 처벌 안 받으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는 처벌 받지만 그래서 주는 게 맞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뮤지션 중에 세상. 우리 어렸을 때 대표적으로 이 마약 관련 스캔들로 이제 검찰도 다녀오신 분이 계시자들이 계시잖아요. 아유, 뭐 이제 기타리스트 뭐 김태원 씨도 있고 현진영 씨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김태훈 씨는 뭐라 그랬냐면 그 부활 2집 마지막 콘서트 그 원곡이 있는 회상 있는 그 앨범이 우리나라의 사이키델릭 음반 중 하나로 꼽혀요. 실제로 본인도 인정했죠. 본인이 그 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앨범이다. 근데 그 앨범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 표현이 그래요. 밤에 약에 취한 상태에서 곡을 쓰면 그 곡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보면 깬다. 너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맨정신에 보면 네, 들어보면 네. 너무 창피한 거야. 마치 이런 거지. 술 먹고 밤에 연애 편지 쓴 붙잡아냈는데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잖아. 맞아. 이불 섬이야. 아 그럼 야 끝내야겠다. 끝내야겠다. 더가 맞는다. 아니 하나 더 이게 진짜 중요해. 현진영 씨는 몇 번 갔다 오셨죠? 지금도 본인 채널에서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그 고통은 말도 못한대요. 진짜. 네, 자기는 평생 싸우고 있고 참고 있고 하지만 그거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과 그걸로 맞아요. 이겨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더 참고 있다. 자기 의지로 그런 의지로 거니까. 참고 있다. 멋지시죠. 그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절대 한 번도 하면 안 돼. 도박이랑 마약은요 시작하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특히 마약 시작과 동시에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방금 현진영 씨 얘기도 들었잖아요. 나는 안 싸워도 돼요. 그냥 내 삶을 살면 돼. 근데 현진영 씨는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을 하고 싶은 내 어떤 그 자아와 계속해서 평생을 싸워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사실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이면 마약이 그렇게 중독이 많겠습니까? 클럽에서 업자들이 딱 공짜로 준대잖아요 처음에. 아 그래서 그런 기사 있었어요. 뭐 이성균과 뭐 누구에게 의사가 뭐 무료로 뭐 줬다. 그 왜 공짜로 주는지 아시죠? 이후에 이제 중독성 네. 다시 찾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시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딱 해서 딱 처음을 복용했을 때 그 사람이 넌 이제 끝났어 그런 되는 거야. 아, 무서워 죽겠다. 네. 여러분 혹시라도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시도하지 네. 마시고요. 거기에 인생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죠. 시도하지 마세요. 속인주의. 네. 이거 말씀해주셨죠. 네. 저희 그 부모님들 계시면 청소년분들 자녀분들 있으면 금영대 박사님 나오는 부분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예. 오늘 너무 뜻밖의 우리 물주님께서 정물주님께서 물주님 아니 아, 우리가 이게 참 왠지 막 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와, 정보력이 너무 너무 좋다. 아, 네. 지식도 나눠주고 경험담 난리나. 오늘 양면 사죠. 뭐라고? 갑자기.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잊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1, 2, 3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1, 2, 3위가 뭐? 데뷔! 1, 2, 3위가 뭔데? 왜냐면 지금 3위가 될 뻔했던 김 박사님께서는 자기 어필을 충분히 하셨거든요. 아, 충분했습니다. 아. 예, 그림 보겠습니다. 자, 타치아노의 안드로스의 축제입니다. 네. 지금 이게 혹시 마약 약에 다 취한 사람들인가?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그러니까 더 쉬운 표현으로는 디오니소스 축제를 그린 그림이고요. 아. 그러니까 르네상스 때 제일 잘 나갔던 화가 중에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중앙에 주인공이 있죠. 저 어떤 사람 지켜두고 있는 게 저 수리예요. 병을 지켜두고 있죠. 주님이죠. 예, 주님이죠. 그리고 보면 막 정말 개팔 5분조이죠. 맨 위에 보면 어르신은 뻗어 있고 밑에 뭐 여성도 뭐 던지는 있고, 사람도 있고요. 밑에 애는 뭐 소변 갈기고 있고 뒤엉켜 있는데 악보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 표현으로 쓰면 술잔을 꺾는 놈은 술 마실지 모르는 놈이다 이런 게 가사로 적혀 있어. 원샷 와, 이런 뭐 느낌이군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네. 근데 저 술은 아까 이제 뭐 역사적인 알코올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술은 굉장히 오랜 역사도 있고 그리고 축제라는 것 자체가 저렇게 한번 망가져서 털어내고 내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는 게 술이지만 마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니죠. 네, 아니라는 거. 아니죠. 결코 축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광고해야 되는 건가? 광고해야죠. 아, 오늘 네. 광고 있나요? 쪼닉? 쪼닉 광고. 뭐 읽지 말고 대충 생각나는 거 얘기해요. 네. 맛있잖아. 자, 뉴욕 쫀득이. 자, 우리 김 박사님. 아, 뉴욕에서 좀 많이 드셨어요? 네. 아, 뉴욕을 뭐 몇 번 안 가봐서. 이거 우리 김 박사님. 좀 너무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쫀득이 전 세계 주전부리 시장을 섭렵하겠습니다. 즐거움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쫀득이 함께 존재합니다.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운 바베큐 맛이고요. 한 가지는 네. 무슨 맛이죠? 오징어. 오리지널. 버터구이 오징어 맛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맛이 조금 다른데요. 취향에 따라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바베큐 맛이 약간 치토스 같아서 너무 맛있었고요. 이 맛을 좀 버터구이 오징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매운 바베큐 맛 완전 강추하셨어요. 왜냐면 또 쪼니에게서 네, 집으로 또 보내주셨잖아요.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 한 봉지에 2,600원이에요. 아우 너무 좋다. 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전 너무 좋은 게 너무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아요. 아주 적당합니다. 네. 정말 추억만 담은 게 아니라 환상적인 맛과 청결함까지 담았습니다. 청결함이 담겨 있어. 네, 햇섭 인증 시설에서 신선한 재료와 깨끗한 기름으로 첨단 공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생산됐습니다. 기름 쫀내가 안 나. 맞아. 그리고 그냥 드셔도 괜찮은데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돌려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 9초 안 돼. 10초 해야 돼. 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나도 이것 좀 배워야겠다. 야, 이거 진짜 좋아 보여요. 새로 이런 거 배우지 마요. 자, 유튜브 더보기에 링크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쪼닉 쫀득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이 캐릭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윅 캐릭터와 거의 없다 오빠를 합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거의 없다 오빠의 팬분들이시라면 쪼닉 한번 구매해서 쟁여두시면 어떨까요? 아, 자, 좋아요와 댓글 네,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콩가루 살아남습니다. 네. 이런 재밌는 왜 이런 일이 어디 갔었겠어. 아, 근데 제가 왔더니 이게 약간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무슨 느낌이요? 최고의 인기 코너인 대물 시네마에서 1, 2, 3위에서 예, 데이비드가 아니에요. 김현대예요. 1, 2, 3위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분발해야 될 사람은 지금. 아무래도 제가 너무 죄송해.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너무 많이 뺏었어요. 아니, 그리고 두 분이 다 많은 마이크를 쓰니까 둘 다 멀어져가지고 막. 솔직히 아까 얘기하다가 멀어지지 마요 자꾸. 아니 뭐 내가 말을
내 한 말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멀리서 얘기해.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갖고. 알긴 안 해. 이런 한방이 또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까지 3위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박. 이승만이라도. 여러분 생각하는 1, 2, 3위 누가 최약체인가? 대한뉴스의 최약체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아니, 가족끼리고 매일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아 당신. 네. 자, 법률 상담은 가족 119 메일입니다. 저... 네. 연락 많이 많이 주세요. 김박사님만 챙기시네.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